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처음으로 이제 또 난로를 피워봤습니다. 이것도 덥네. 거긴 안 더워요. 며칠 전만 해도 참 더워서 에어컨 켜고 있는데 아침에 얼마나 춥던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 춥다고 또 그래서. 예.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교제, 섬김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인 사도행전 4장, 5장, 6장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그 4장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할 때 그 통용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제, 나눔, 참여하다, 또는 동업하다, 20여 가지의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의 한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소망을 가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서 나가는 그 동업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동업자들인데 뭔가 동업자들이 뭔가 한쪽에서 펑크가 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늘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될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이 귀하고 복된 관계 동업자들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것 저는 여러분께 아주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이노니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실행되는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그죠? 그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물건을, 그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인 당신에게 내가 당신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해서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나는 당신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게 코이노니아가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변질이 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한 그런 단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이 참 잘하기는 잘하는데 잘 가다가 참 이런 코이노니아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에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순수하게 물질을 헌신했는데 순수하게 헌신해갖고 순수하게 그게 활용이 돼서 참 이렇게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의도가 달라버려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물질을 기부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이게 세상 단체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그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변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사도행전 그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6장에. 자, 이 코이노니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하인 노릇. 식사 시종.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내가, 전에,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갔었거든. 근데 뭐, 공항에서, 그 미얀마 공항에서 들고 가는 이 앰플을 중간에서 빼돌린 거야. 아,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막, 이거 앰플을 준비해 갔는데 이걸 빼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쪽 편에 있는 교회에 경찰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디아콘입니다. 디아콘. 난 디아콘이 뭔지도 몰랐어. 알고 보니까, 디아코노스를 영어로 디아콘이라 그러더라고. 디아콘. 아, 우리 교회 디아콘입니다. 그래서, 아, 디아코노스가 영어식 발음이 디아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집사를 뭐라고? 디아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의 하인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식사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라는 말로 본 적이 되지만 우리말로 우리는 항상 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식사 시중 드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이 디아코니아를 실행하면은 서로가 다 은혜롭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해 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권세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선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나는 디아코노스로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집사로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 마찬가지. 목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또 집사의 자세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방에서 일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오늘 성도님들 점심 때 맛있게 해갖고, 드시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사모님 그래 하잖아. 준비를 해가지고 다 하잖아. 식사 시중 드잖아.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 시중 드는 게 뭐 천한 그런 겁니까? 옛날에 우리 유교 관습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가장 천한 사람이야. 천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는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그 다 디아코노스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겠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세입니다.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목사니까 설교를 하지 이러면서 목에 여기가 탁 들어가고 이러면은 벌써 그게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누구든지 항상 디아코니아를 실행하는 디아코노스로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때때로 뭐 어떤 일을 한다 아니면 물질을 크게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나의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앞에다가 옛날에 교회마다 70년대, 80년대는 교회 앞에다가 커튼을 치는 것이 당시에는 또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는 옛날 교회는 보면 앞에 다 커튼을 쳐놨습니다. 색깔이 검은색이나 아주 보라색 짙은. 그 당시는 그게 나름 아주 멋이 있었습니다. 멋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갖고 9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옛날에 커튼 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딱 들어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예, 칙칙하고 꾸지리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게 괜찮아. 그게 교회 오면 당연히 저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래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아유 이게 앞에 이게 커튼이 이거 너무 좀 구질이하다 시대 안 맞다 그래갖고 아 이거 앞에를 싹 이렇게 걷어버리고 색깔을 환하게 밝게 놔야 되겠다.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주 절대로 반대인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그거 했는데 막 인상이 완전히 시퍼렇게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그걸 못 바꾸는 거야. 그 권사님 상처받을까 싶어서. 예, 그게 바로 영향력이거든요. 아, 그 시대는, 그럼 권사님 생각해야지. 그 시대는 저게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저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이게 사용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아, 목사님 얼마든지 바꾸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옛날에 아주 낡은 구식 그런 것도 시대에 따라 막 하나 바꾸지도 못하는 게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목사도 집사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참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으로 인해서 큰 참변을 당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아주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올바로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참 정신이 번쩍 뜨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다음에 순결하게 하기를 참 열망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표적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병든 사람들을 지금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병원들이 많은데도 병든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2000년 전에 무슨 약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병원이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병든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참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낫는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바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런 역사가 오늘에도 참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절이 순환합니다.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자, 봄이 되면은 따뜻한 바람이 불고 봄비가 내리면은 갑자기 땅 속에 있던 그 씨앗들이 막 갑자기 새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막 그러면서 꽃이 피고 완전히 막 생명력이 막 넘치잖아, 그죠? 꽃이 피고 막 갑자기 실록이 막 며칠 동안 막 갑자기 실록이 막 무거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열매가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은 또 이게 나무가 죽은다 이따가 다시 봄이 오면은 또 갑자기 막 봄바람이 불고 또 봄에 봄비가 내리면 또 다시 막 이렇게 땅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생명이 막 약동하듯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좀 순환한다고 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팍 일어나는 거, 막 일어나면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그러다가 또 어느 경우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막 또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1차, 2차, 3차 부흥의 시기들이 막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뭐 좀 그 복잡하거든요. 유럽에 막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막 아주 거기서 전쟁을 서로 하고 그리고 또 막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 그거 눌러 살고 그 다음에 또 각 지역에서 또 뭐 금을 캐기 위해서 온 광산업자들 또 그 다음에 막 또 유럽에서 처리가 곤란한 죄수들 데리고 막 그쪽 미국에 있는 그 대륙으로 보내고 좀 그가 참 옛날에 한 200년, 30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어설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역사,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약간 침체기가 왔다가 또 다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약간 침체기가 지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의 한 마지막 자락에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벌써 130, 40년 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또 왔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몇십 년 지나가니까 또 침체기가 왔는데 1907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막 강권적으로 일어나서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일제시대 딱 지나고 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좀 침체기입니다. 그죠? 상당히 좀 침체기잖아. 이게 사람이 최선을 노력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침체기인 무슨 좀 영적 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사람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어나는 역사. 아멘. 요즘은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생각하지. 누가 뭐 하나님 병 고쳐줘서 사 그렇게 크게 간절함 없잖아. 그죠? 자, 그런데 뭐 이 당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가물이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다 나음을 입으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지금 영적 침체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곧 또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금방 바뀌잖아. 1월달이 얼마나 춥습니까? 1월달 춥고 그 다음에 설 구정 지나고 또 며칠 있으면 이제 2월 말 되면 따뜻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봄비 오면 갑자기 또 꽃이 피고 막 갑자기 생명이 약동하잖아. 그죠? 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참 영적 그런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로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상황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사람 종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그들을 다 풀어주면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들이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는 이런 일들이 역사 곳곳에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한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옥에 가두었는데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고 성전에서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라 어떻게 됐는지 여기 가서 잡아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2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적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를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걸 어떻게 막을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면은 참 뭐를 해도 힘이 듭니다. 참 힘들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가 잘 되는 시대에는요. 야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참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도 역사 중간중간에 칼을 때로는 일어났습니다. 기이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문은 꽁꽁 잠겨있고 파수하는 사람들은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속에 보니까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진짜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포화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강제로 잡아와서 이제 잡아와서 어떻게 제재를 하려고 해도 강제로 하기가 참 힘든 거야.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6월절에, 지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낸 게 뭡니까? 거짓과 조작을 통한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에 밀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 두 달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처형하듯이 처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깨어났기 때문에. 두 달 전에는 뭐 모르고 6월절에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뭐 예수를 처형하라 막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 있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해가지고 그 휩쓸려가지고 가가지고 압력을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런데 두 달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글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하지마비였던 장애인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찬송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완전히 난리를 치는 거 사람들이 눈으로 현재 다 봤잖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잖아. 날마다 돌아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지난 6월절 우리가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셨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하지 마비된 그 장애인이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막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아니, 니네들 지금 뭐야? 지금 지난 6월절에 예수님도 누명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 선동해서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또 거짓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막 전부 다 깨어 있으니까 이 거짓도 지금 하기가 힘든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선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동에 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태원 사건 이야기했지만 참 얼마나 그 비참한 사건이, 참담한 사건이 지난주 벌어졌습니까? 그죠? 벌어지자마자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이 젊은이들이 죽을 때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다 나가지고 지금 막 난리잖아. 그럼 막 지금 KBS, MBC, 특히 MBC, YTN, 연합뉴스 지금 막 혈안이 돼가지고 미친 듯이 선동하면서 이것은 다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막 몰고 가잖아. 그 사람들은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세월호 사건,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세월호 사건, 그걸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을 충격, 타격을 주는데 100%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완전히 밑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작된 사실,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엮어가지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끌어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다. 그게 뭐, 왜 그렇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 선동에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선동에다, 이게 지금 또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또다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또 이제 이걸 갖고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흔들고 나중에 탄핵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갖고 미친 듯이 지금 막 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깨어난 거야. 학습이 되고 깨어난 거야. 아, 쟤들 수능들 그거 가지고 정권한테 엄청 많이 이용해 먹었다. 이래 벌써 국민들이 깨어난 거야. 깨어나서 오늘 내일부터 공격 엄청나게 하겠죠. 오늘 어제까지 애도 기간 끝나고 이제 내일 월요일 되면 이제 그거 갖고 책임지라고. 니네 책임이다. 퇴진하라. 막 지금 엄청 지금 압력을 느꼈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겪어봤잖아. 아, 이것도 선동이다. 지금 선동이 그렇게 제대로,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그 어둠의 세력들한테, 당합니다. 이용당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참, 속된 말로 하면은, 이런 거 죽이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한번 보십시오. 네. 자,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이러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가 내가 우리가 전번에 니들한테 이 이름으로 전하지,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딘가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확 일어나오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급시하고자 할세. 이 사람들과 사도들이 그 당당함, 담대함, 뭐 틀린 말이 뭐 아무것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화가 나고 막 엄청 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홍해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예,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이웃으로 문하고 무조건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들을 구원해주는 구원투수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그 유명한 성경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있잖아요. 바울의 옛날 옛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이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역사에 나오는데 아주 굉장한 존경을 받는 위인입니다. 근데 그 손자가 이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스승님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아주 권위가 있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 젊은 시절에 여기에서 공부를 이 사람에게 배운 사도 바울이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기니까 짧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예. 야,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위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만두라. 지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좀 더 두고 보자. 만약에 저게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저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계속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도 있다. 한 부분 다시 한번 지켜보자 하고 그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죽임을 당하는 데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예. 그냥 그 가말리엘의 조언에 따라서 충고에 따라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데려다가 그냥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마라 하고 이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남들 앞에 참 이런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이게 청춘 행복학교 저거 그 공부한다고 가서 보면 아, 그 노인들도 참 별 사람들 다 많습니다. 가서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깐족깐족하면서 진짜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노인들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맙게 여기고 반갑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진짜 속으로 좀 짜증이 난다니까.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들.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삼았던 말씀 42절. 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래야 됩니다. 자, 김혜민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유리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우리 앞으로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림 알겠지? 아, 네. 민호가 알겠지? 응? 우리는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때때로는 거부당하고 때때로는 모욕을 당하지만 그런 걸 당할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뻐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